역대급으로 오른 물가와 반대로 쌀값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. 산지에선 쌀값이 45년 만에 역대 가장 크게 떨어져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. 더 이상 쌀을 보관할 곳이 없는 가운데 쌀 소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.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들녘에서 벼가 파릇파릇 익어갑니다. 곧 있으면 햅쌀이 나오고 두 달 뒤면 수확의 결실이 맺어집니다. 그러나 지금 농촌의 속사정은 다릅니다. 우선 산지 쌀값이 폭락했습니다. 20kg 한 포는 44,851원, 지난해 55,862원에 비해 20% 떨어져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입니다. 산지 창고는 쌀 재고가 넘쳐 층층이 쌓아도 이미 빈 틈이 없습니다. 충남에만 이렇게 갈 곳 없는 쌀이 17만 톤. 곳간을 비워놓지 못하면 올해 추곡 수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수매 2개월 전이면 그 수매 장소가 거의 이제 창고가 6개 있을 정도로 출고가 됐는데 올해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신곡 수매 지장을 받을 정도로 창고가 쌓여 있습니다. 정부가 세 차례 시장 경리에 나서 37만 톤을 사들였지만 이렇게까지 된 건 쌀 소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. 30년 전 한 명이 연간 120kg을 먹던 게 지금은 57kg에 불과해 소비량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습니다. 농협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며 쌀 소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보령 머드박람회 부스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쌀 1kg을 나눠줍니다. 밥을 많이 먹어달라는 당부에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. 이달 충남 관내 농협은행을 찾는 고객에게는 쌀 선물이 주어집니다. 모두 60톤 분량입니다.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쌀을 더 우선적으로 옛날처럼 주식으로 먹고 대체식품은 이제 가급적으로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또 농협 임직원이 한 달에 20kg 두 포대씩 3개월간 지인에 선물하는 일명 123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. 쌀 경작 면적이 줄는 것 이상으로 소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. 쌀 소비 촉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농협이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. 농촌의 쌀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과 함께 소비 패턴에 맞춘 쌀 소비 운동 등 실효성 있는 해법이 필요합니다. TJB 강진원입니다.